Hi, beautiful. 여러분, 오늘은 형식을 제대로 기본기로 스타트 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자, 우선은 이 형식의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말 이렇게 이 형식 안에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이 문장, 문법에 정말 탄탄한 기본기로서 문제 푸는데 적용할 수 있는 무기를 지어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형식의 종류, 그리고 구성, 또 각각의 이 형식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종류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형식에 있어서 이 다섯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형식들이 어떠한 구성으로 어떠한 단어들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전부 주어 동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를 제외한 어떠한 문장의 구성들, 단위별 혹은 이제 어떤 어로 끝나는 그런 문장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1형식까지는 이 동사 자체를 자동사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따 자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릴 거고, 2형식에서는 동사, 그러니까 주어는 다 똑같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어떤 명사고 뭐 동명사라든지 투부정사, 뭐 명사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주어 자리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사 위주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동사 위주로라는 얘기는 이 형식마다 들어갈 수 있는 동사, 그리고 그 뒤에 그 동사 이제 서술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형식에는 우리가 linking verb라고 해서 연결 동사, 대표적인 것이 비동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비동사가 들어간다면 비동사 혹은 become 혹은 감각동사라고 해서 feel, like, look 이런 이 형식의 동사들이 전부 다 연결동사라고 하고, 이 연결동사의 특징은 뒤에 보어를 필요로 하고 이 주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주격보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3, 4, 5 형식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타동사가 들어가고요. 자, 타동사인데 각각 또 달라요. 그러니까 타동사라는 사항은 똑같고 뒤에 목적어가 붙는다라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3형식에서는 목적어만 붙겠고 4형식은 수여동사라고 해서 타동사이자 수여동사라서 뒤에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붙는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5형식은 뒤에 목적보어가 붙게 되는 형식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쪽 3, 4, 5 형식의 목적어가 동일하게 붙겠고, 뒤에 4 형식은 목적어 1, 2가, 그리고 5 형식은 목적 보어가 붙는 형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각각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쓰이는 자동사부터 타동사, 연결동사, 동사 위주로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접목하기가 아주 간단할 거고요. 자, 지금 1형식에서 보이는 이 동사들은 전부 다 자동사. 자, transitive verb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 목적어가 없는 intransitive가 이 자동사의 별명이에요. 이름이 별명이다기보다는 이제 영어로의 번역이에요. 자, appear, 나타나다, 거짓말하다, 자, die, 죽다, rise, fall,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occur, 발생하다, 뭐 이런 식의 동사들이 자동사예요. 특징은 뭐냐면 뒤에 뭐뭐, 을, 를이 붙지 않기 때문에 붙지 않는 것이 또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어
거짓말하다 자체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이 목적어가 붙지 않고 거짓말하다 자체가 그냥 자동사예요. appear, 나타나다. 뒤에 무엇을 붙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consist of는 of 자체가 붙음으로써 뒤에 전치사 부가 붙게 되면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치사 부기 때문에 여기서 consist 자체로서의 자동사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2형식으로 넘어가 볼 건데 우리가 2형식에서는 아까 linking verb라고 하는 그쵸 연결 동사라고 했어서 자, be become 아까 감각 동사 외에 보시면 remain, turn, stay 이렇게 우리가 연결 동사를 쓸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비동사나 become 뒤에는 대부분 형용사나 명사가 상관없이 쓰이는 반면에 감각 동사와 remain, turn, stay 뒤에는 형용사를 쓰셔야지 우리가 2형식 문장으로서 자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3형식부터는 이제 타동사가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3형식에서는 특히나 투봉사, 어사와 또 동명사를 목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동사들은 이렇게 투부정사만 쓸 수 있고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투부정사 못 쓰고 동명사만 이러한 동사들은 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시험에서 아주 frequently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부정사, 어떤 동사가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받는지를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암기를 하실 때 투부정사는 좀 더 미래적인 내용이 있고 또 동명사에서는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던 거나 과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끔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투부정사에서 지금 보시면 원하다 또 wish처럼 plan, promise, decide 이런 식의 뭔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계획하는 내용들 자, choose, tend to 까지죠. 자, 그런데 fail, refuse는 거절하다 또 실패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또 여기서 enjoy 특히 이해하셔야 되겠고 연습하다, 유지하다, consider, 또 suggest, recommend, 추천하다, 권하다 이런 식의 내용들 외에 꺼리다, 끝내다, 또 부정하다, 연기시키다, 포기하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뒤에 암기를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자, 둘 다 들어가는 동사들을 잘 암기해 주시고요. 자, 4형식을 이제 보실 건데 이제 4형식에서는 수여동사라고 해서 주다동사라는 자, 맨 위에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get이나 쓰다, 만들다, 또 준비하다, 짓다 이런 식의 동사들 또 ask 요 지금 순서들은요. 이 동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보냈다 my friend 친구에게 자 a gift 선물을 보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요 이 동사 뒤에 자 받는 쪽이 목적어 원의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그리고 물건 등이 목적어 투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3형식으로 바꿀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없앨 수 있냐면 I sent a gift라고도 그냥 썼을 때는 3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3형식을 바꾸는 방법이 물건만 남겨두고 목적어 원을 빼야지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럴 때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to고 뒤에 for이고 뒤에 of인데 이 send라는 동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to를 써서 I sent the gift까지 놔주시고 뒤에 to my friend이라고 해서 자 간접목적어 앞에 이 전치사들을 써서
뒤로 보내서 썼을 때는 이게 부사가 되는 거,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수식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직접 목적어만 동사의 목적어로 놔둔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to, for, 이 동사에 따라 이쪽 거는 to만, 이쪽의 동사를 썼을 때는 for만 쓰고, ask가 썼을 때는 of를 써서 뒤로 보내는 형식으로 우리가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문법 사항에서 이 동사들 각각의 여기선 to, 이쪽에 for, 이쪽에 of의 전치사를 써서 뒤로 넘긴다라는 사항을 암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사형식의 수여동사의 전치사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5형식을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이 이 투부정사 혹은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 동사들이 있었는데 이 투부정사를 어디다 쓰고 어디다 안 쓰냐면 이 목적 보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거나 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꼭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 보어 자리는요,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동사가 있지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may consider think believe find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사역동사 make, let, hav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해서 이제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쓰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 외에 우리가 have나 get 같은 경우는 목적 보어 자리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5형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을 좀 다른 클래스 때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형식에 있어서 어떠한 단어들이 쓰이고 안 쓰이고라는 부분들을 좀잘 기억해 주시면 오늘 강의를 아주 유용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더 알차게 보내시고, 또 내일 휴일도 더 알차게 보내는, 자, 꽉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수업 때또 알찬 강의로 만나요.